애기들 먹는 그런 맛? 나서 먹다가 남기고 그건 배가 불러서 남기고 약간은 매워서 흔히도 먹었어. 심지어 그 셋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먹었잖아. 못 먹고 왔는데 해시태그가 있어요. 저는 이런 해시태그를 따라서 그냥 꼬리를 보고 영화를 보고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보면 어떤 거요? 남자 여기에 술도 먹고 청소병이랑 모르는 분이랑 술도 먹고 있거든. 한 명인 아이를 찾기 위해서 교통 공조수사 같은 것들을 다 많이 있는데 이은기룡이라는 김인석 씨가 연기하는 형사가 누가 누구한테 공조를 하기 전에 연락 왔었는데 나한테 내가 나빠가지고 술 못 봤거든. 근데 타이밍 못 봐서 아직도 못 보거든. 오늘 소원 이루겠네. 여자친구가 보낸 크리스마스 선물. 아 근데 그게 뭐야? 아직도 안정된 거 아닌가 봤다. 만약 행복하지도 않았다. 너 근데 걔 옷 입고 다니는 거 맞지? 어떻게 할래? 아 그런 거는 상관없어. 나는 애인 내가 남자친구라면은. 남자친구가 아닐 때 상관없어. 남자친구가 됐으면 이만큼 키가 올라가 있는 거는 신경 쓰일 것 같은데. 기적이네. 되게 싫을 것 같은데. 남자 많은 곳에서. 몇 톤을 지나가는데 실제였었던 자신의 동네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간주했어요. 근데 얘기하더라. 원동이 형 불편하더라. 보셨나요? 하늘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늘이 더 계속 하늘을 작용해 주세요. 이거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틈새라면 믿지 마. 내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나 뭐야 할 필요 없나. 그래서 얘기했어. 비밀 연애가 아니었다면 다른 관리자 하더라. 네가 말한 거 가지고 다른 관리자 먼저 말해. 근데 비밀 연애가 말을 듣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밥을 안 먹었어요. 그 공명은 또 어떻게 할까? 나 그것도 참. 아 진짜? 그때 첫 단처럼 봤을 때 그게 했지? 나 그릴라 치네. 다 미친 맛이에요. 일단 나만 생각이에요. 미친 맛. 주먹 다시 저는 첫끼 비슷한 거라서 주먹밥을 좀 먹다가 불닭은 매운 냄새가 나요. 저 처음 먹어봐요, 미친. 사실 진짜
내가 원하던 매운맛이야. 매운맛 하나도 안 나지 않아? 근데 순환이랑 약간 좀 다른 매운맛이야. 라면은 다 안 맵지 않나요? 맵지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뭔가 한 단계 했으면 다이어트 했는데 맵지 않아요. 이렇게 다 먹은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미친 맛. 요거 부드예요. 미친 맛. 네? 다 미친 맛. 밥에 미친 맛. 무슨 맛이? 미친 맛. 미친 맛? 야, 어떤 게 미친 맛이야? 다 미친 맛이야. 다 미친 맛이야. 무슨 말이 했지? 맞죠? 난 거짓말 안 해. 매울 것 같지 않아요. 먹어볼게요. 얘는 해물이야, 얘는 그거. 저희 혹시 고춧가루 좀 더 주실래요? 네? 고춧가루 더? 안 매워서. 고춧가루 좀 더 달라.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근데 고춧가루까지 고춧가루. 따라. 잠깐만요. 배워라. 감사합니다. 오, 우와. 50배 매는 것 같아. 한 50배?
냅다고 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콩나물이 맛있다. 콩나물. 맛있다. 밥 시켜서 나중에 밥만 안 먹어요. 열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바로 이 키라 새우도 있어요. 근데 저 신촌에는 제육덮밥 이런 거 있는데 족밥 아니 족밥 여기는 약간 김밥밖에 없어요. 예, 부재. 국물이 거의 없어요. 신촌엔 제육덮밥 이런 게 있는데 여긴 덮밥은 없어요. 아니요, 여기는 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이라는 것이 굳이 같이 함께 나가게 되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실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생각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다뤄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는 너무 재밌네. 뭔가 밥집에서 먹으니까 신기통 생각나는 거야? 대자 파서 만나는 거야? 대자 파서 만나는 거냐? 글쎄 모르겠네. 여기서 계속 놀림과 있으려면 비밀을 해가 언제간 느끼게 찔러 가기도 하고 헤어지는 순간 놀림색이야. 블루투스가 아니라 레지투스로 해다가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후추 맛이 엄청 나요. 몰라, 지금은 그래. 안정은 그래가지고. 서로 약간 경계하는 거. 저 사줄 수 있나? 있잖아. 내가 예전에, 예전에 아까 일본에 많이 하기 전에
봤을 때 내가 머리하고 나서 넘어졌어요. 안녕히 또 괴롭히러 가세요. 뼈찜을 샀어.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그리고 넘어졌어요. 오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이거 완전 부상 먹방이에요. 밥 먹으면 안 된다고 밥 먹고 왔다고 이제 밥 먹고 가면은 준다고 뭐라 하길래 그 편의점에서 그거 맨 처음에 사라고 사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계속되니까 그때 이번에 와가지고 진짜 강렬하게 하는 거지. 근데 나 안 그래서 살릴 생각이 있었다. 왜냐면 한 시간 넘게 차 타고 오는데 말이었어요. 완독 보내줬을 때. 계란이랑 같이 먹지. 근데 계란 먹어도 매워야. 계란 자체가 매워야. 근데 맛은 있는데 살짝 뭔가 너무 껄쭉해요.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리더기에서 카드를 제공해 주세요. 콩나물 근데 이건 매운 건 아니다. 생각할 수 없어. 우리는 직업이 뭐래? 아, 디자인 거 같아. 근데 이거 진짜 매워하나? 신기하다. 김치는 싱글콩보다 맛있다. 집에 김치가 없어서 밖에 나서 김치를 약간 많이 먹어요. 라떼 한번 하고 딱 내려가야 돼. 라떼 맘대로 낮에 보면 낮에 있고 밤에 보면 밤에 있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처음에는 나 실밥 먹어봤어. 한 대 죽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실비김치 말고 시원한 김치 좋아해요. 형이 변태 새끼 겉절이 같은 거 말고 왜? 도다기 시켜도 먹는 뒤에 이거 동대로 삼촌이 이러듯이 지금 매운 걸 먹고 있지 않아요? 너무 빨리 끌 것 같아요. 그거 뭐 먹었지? 간단하니까. 안녕. 뭐? 지나가서
밥 종류를 먹어. 라면은 하나만 더 먹어요. 선택해 주세요.
살짝 짜긴 한데 맛있다.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리더께서 카드를 보여주세요. 맛에 시킨 걸 원래 준 것 같아요.
드세요. 4단계 드세요. 내가 갈게요. 네. 김밥 맛있다.
음악 선수. 시켜서 먹게. 이거는 매운 거 못 드시면 매워하실 맵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안 매워하실 맵고. 근데 이거 순한 맛 궁금하다. 신라면 맵기래. 신라면 맛. 제가 시킨 게 10배 매운 거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택할 수 결제하실 지불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를 넣고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리더드에서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저 포장 주문한 거 있고요. 포장 주문한 거 떡 빼주세요. 그럼 이따 찾으러 올게요. 그럼 이따 와요. 무침 막 맵진 않아요. 근데 엄청 걸쭉해지고 약간 소스 느낌이에요. 결제하실 지불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김밥 먹고 한 거 드실까요? 김밥 맛있네. 아니 그때 이게 누가 쓸까 안 하고 어제 내 연락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보세요. 아 여기 있어. 안녕하세요. 날치알 김밥.
후추 맛 대박. 원래 없었거든. 말 어제 언제? 언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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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원 썼어요. 국물이 적정하게 맛있어. 카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카드 리더기에서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콜라 가져갈게요. 콜라 가져갈게요. 네, 많이 가세요. 콜라랑 치즈. 진짜 문제가 있나 봐요. 너무 순해요. 맛이.
김밥 안 좋아해요. 저녁에 클 거예요. 집 가서 한 12시쯤? 세 그릇째예요. 저 많이 먹는 사람은 아니고 매운 거 먹는 사람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순대라면 이거 열대라에서 왔는데 맵진 않은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포장 안 할 거예요. 백배는 신율동 짬뽕. 이거는 매운 건 아니에요. 계란, 대빵 크다. 후식 먹방은 없어요. 집에 가서도 먹방은 안 해. 신장군 튼대라는데 맵기가 신라면 기준으로 설명돼서 의외다. 계란이 엄청 많아. 여기서 화장실 한 개 있는데 이건 어디 거야? 근데 맛은 똑같이 맛있는데 저는 신촌점 갈 것 같아요. 제육덮밥도 맛있는데 신촌의 제육덮밥. 그거가 61번. 잠깐만요. 61번이요. 네, 저희요. 중간 맛을 바꿔달라고? 이게 더 매운 거예요? 뭐가 매운 거예요? 이게 매운 거라는데? 아, 괜찮다. 아니, 괜찮아요. 매운 거 중간 맛을 바꿔달라는데? 바꿔서 저는 순한맛, 중간맛, 매운맛, 미친맛 있어요. 근데 미친맛도 맵진 않아서 다 드실 수 있을 정도예요.
생각통장뽕 맵기에 생각하고 너무 약간 빈속 느낌이라 뭘 먹을까 했는데 그냥 먹어도 돼. 몇 개. 치즈야? 좀 아껴두고 있어요. 김밥이랑 이건 솔직히 아껴둬야 돼. 몸무게 얘기는 하지 말았지. 40kg 넘습니다. 국물 없으니까 갈비 종합밥 이렇게 스페셜 여기가 다른 점보다 훨씬 맵다고 해서 일부러 왔어요. 여기가 훨씬 맵다고 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세척기에서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움 어지는 맛이에요. 서울대학교 안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인사 인내를 이런 줄 알았어. 서울대. 서울대 입전하는 헬기라면 먹는 거. 아무나 시키지 않을 것 같아. 다 비리 아니야, 사실. 그, 가게 사장. 서울대 출신이면 응대 해줘. 그거 없어. 서울대, 서울대 대학 중이면 응대 해줘. 그런 거 없어? 근데 더 매우면 맵게 해달라면 고춧가루 넣어주시니까 진짜 소스 이거 아 내꺼?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12시에 킬게요. 몇번 주나? 조금에 그게 다음 주는 신기동안 가요.